자, 이번 시간에는 Git에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우리의 지역 저장소로 가져올 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Git 풀이 있고요. 또 하나는 Git 패치가 있습니다. 둘 다 뭔가를 가져온다, 땡겨온다, 비슷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 Git의 원리를 모르면 요거 굉장히 헷갈린 개념입니다. 하지만 Git의 원리를 알면 요거는 일도 아닌,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원리의 위력을 한번 실감해 봅시다. 자, 우선 저는 두 개의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홈이라고 하는 지역 저장소, 또 하나는 오피스라는 지역 저장소고, 두 개의 저장소는 같은 원격 저장소를 공유합니다. 어때요? 둘다 똑같은 원격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office라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부분에서 그 원격 저장소로 푸쉬를 계속 날리면서 그때마다 이제 그 홈에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때 풀로도 가져오고 패치도 가져오고 하면서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git 풀을 쓰면 돼요. 예, 그런데 이 git 패치를 써야 되는 정교한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패치를 쓰는 게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오피스에서 제가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고 git commit -am 마지막 커밋이 5였으니까 저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commit -am 6 그리고 git push에서 원격 저장소로 올리는 것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홈에서 git pull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git log 그리고 decorate all 이러면 모든 브랜치에 대한 로그를 보여주는 겁니다. decorate는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one line 한 줄로 보여주게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master branch와 오리진의 마스터가 같은 커밋인 6번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t-story를 통해서 내부를 보면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 일단은 풀을 할 때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뭔가요? 자, 방금 제가 작성한 파일의 내용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 f1.txt죠. 예, 내용은 요거다 라고 링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이것을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가리키는 커밋 그게 이제 우리의 지역 저장소로 다운로드 된 것이고 그리고 파일이 뭐가 바뀌었냐 중요한 것들 자, 이게 바뀌었습니다. 즉, 우리의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가 어떤 커밋을 가리키는가 라는 것을 적어 놓은 이 파일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지역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오리진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는 어떤 커밋인가를 가리키는 부분도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가 똑같은 커밋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git pull을 했을 때 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클릭해 보면은 오를 가리키죠. 즉 이전 커밋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git pull을 했을 때 아, 요거 내가 실수로 잘못 병합했다. 지금 병합하면 안 되는데 그런 후회가 몰려올 때 오리그 헤드에 적혀 있는 요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병합하기 이전 상태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Q를 눌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다시 오피스에서 파일을 수정해서 커밋해 보겠습니다. f1.txt에 dd라고 됐네요. 뭐 그냥 하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저장했고 git commit -am 몇 번까지 우리가 했죠? git log 6번까지 했으니까 7번 git push 하고 제가 홈에서 git pull이 아니라 patch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나를 봅시다. 됐죠? 자, 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가요? 보니까 패치를 하니까 저의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는 아까와 똑같은 6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저장소인 오리진의 마스터는 여기 있는 오피스에서 푸시한 내용 git log 바로 7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리진 마스터가 로컬 마스터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얘는 뭐예요? 커밋이죠. 얘는 파일명, 얘는 내용. 예,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fs의 remote의 오리진 마스터 파일이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최신 커밋인 7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는 이 파일은 6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요.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를 가리키는 파일은 6번을 가리키고 있고 원격 저장소는 7번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죠. 즉, 다운로드를 받았고 다운로드 받은 그 최신 커밋이 원격 저장소 몇 번인지는 기록해놨지만 아직 우리의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지 않은 것이 바로 git patch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로부터 가져온 다음에 지역 저장소로 병합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기만 하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인 마스터에 있는 내용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 원격 저장소는 이런 내용이 있고 지역 저장소는 여기까지니까 아, 커밋이 하나 뒤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코드를 확인하고 싶으면 git diff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의 헤드, 이 헤드는 누구예요? 현재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의 최신 커밋과 오리진의 마스터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이점을 비교해 봤더니 오리진의 마스터는 F가 추가되어 있지만 우리의 지역 저장소에는 F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Q 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git merge를 통해서 오리진의 마스터를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하는 것이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역 저장소인 마스터와 오리진의 마스터가 같은 커밋을 가리키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refs의
headmaster 역시도 같은 커밋을 가리킨다 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git patch는 원격 저장소로부터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git 그쵸.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merge라고 해서 origin, 원격 저장소에 우리가 병합하고 싶은 브랜치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ull을 하게 되면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병합까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ull이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pull을 쓰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중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이제 패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